연말이다 보니 내년 연간 증시에 대한 관심이 참 높습니다. 왠지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글로벌 투자기관들이 연간 전망을 내놓는다고 하면 그들의 이야기는 신뢰도가 높고 그리고 왠지 잘 맞힐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많이 틀린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자, 오늘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1년 전 2014년 말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인도 증시는 1년 만에 30%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데 당시 글로벌 투자 기관들은 2015년 인도 시장의 전망을 어떻게 했을까요? 한 번 급등했던 증시가 또다시 급등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을까요? 아니면 뜬금없이 급등했던 증시가 하락하거나 혹은 급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상승하고 있는 장에 찬물을 끼얹기는 어렵고 게다가 이미 급등했던 시장에 또다시 급등하리라고 예상하기에는 또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15에서 20% 정도 인도 증시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철저한 계산을 통해서였죠. 그런데 실제로 어땠을까요? 누구나 알 법한 글로벌 투자 은행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나 시티그룹, 도이체방크나 모건 스탠리 혹은 골드만삭스, 노무라 증권은 인도 증시가 2015년 말까지 약 3만 2천에서 3만 4천 사이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난 12월 24일을 기준으로 인도 증시는 2만 5,800선에 거래됐는데 그치게 되죠.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게 되자 이제서야 이들은 자신들의 전망치를 낮추게 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가 약 3만 선까지, 그리고 도이체방크는 3만 선 이하, 여기에다가 모건 스탠리도 약 3만 선까지 전망치를 낮추게 됩니다. 과연 2016년 이들의 전망은 맞을 수가 있게 될까요? 인도 증시에 대한 전망만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범 유럽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스톡스 600 지수에 대해서 글로벌 투자 기관들은 대부분 평균 약 1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 동안 스톡스 600 지수는 실제로 6.51% 상승하는 데 그쳤죠. 2014년 말에 보수적인 전망을 했었던 골드만삭스 그리고 소시에트 제네럴은 이 전망치와 근접했습니다. 하지만 낙관적인 전망을 했었던 JP모건과 바클레이즈 꽤 큰 괴리를 보여주게 됐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됐을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하는 일, 그러니까 연말에 발생하는 일이 연간 전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잠잠하던 증시에서 연말에 한 가지 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 사건이 올 한 해 동안 가장 큰 사건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증시가 상승하게 되면 내년 증시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 여름에는 중국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 시장에서 자본 유출이 꽤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자본 유출을 예측할 수가 없었고 원자재 가격도 한 해 동안 굉장히 큰 폭으로 급락을 했죠. 인도의 주요 수출품인 원자재 가격이 급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세계적인 경제학자는 촌철살인의 한마디를 남기기도 합니다. 연간 전망은 매우 근사한 뉴스거리지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예 쓸모가 없다고 말이죠. 그렇다 보니 국내 한 증권사에서도 연간 전망을 내놓지 않겠다고 선언한 증권사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연간 전망 자체가 쓸모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연간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1년간의 전망을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워낙 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 변수와 혹은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서 쉽게 예측이 맞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연간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을 쭉 늘어놓고 보다 보면 그 사이에서 내년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트렌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연간 전망은 이런 트렌드를 발견하는 정도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